자, 지금부터는 바로 이런 유자청 또 이런 허니자몽, 그래서 과일을 쓸 수가 없는 그런 곳 또는 또 과일을 이렇게 구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제품들이 있다면 이런 청을 이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어떻게 과일을 이용할 때는 과일이라는 수분이 있었지만 얘는 수분이 없죠. 그래서 수분을 같이 좀 첨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두 가지를 한번 동시에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렌더에 이 과일청 그 액상이죠, 액상 80ml 하고 80ml를 먼저 계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시중에서 이렇게 파는 어떤 제품인데 제가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편하고 그래도 향도 좋고, 그래서 이 제품을 가지고 저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계량하지 않고 그냥 바로 직접 넣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제가 80ml 정도를 제가 한번 계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80ml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 80ml에 어떻게 그냥 이걸 넣게 되면 또 잘 안 하니까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물기가 없기 때문에 어때요? 얼음이 같이 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어때요? 탄산수나 그냥 물이나 우유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과일 같은 경우는 탄산수 쓰는 게 좋고 또 부드러운 맛을 원한다면 우유로 하시는 게 좋고 그냥 일반적인 건 어때요? 물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제가 탄산수 한 60ml 정도를 넣어서 같이 볶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섞어서 넣어주면 그냥 따로따로 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넣으면 어때요? 여기에 붓기가 그냥 편하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어때요? 이제 얼음 똑같이 250g을 계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블렌더는 미국에서 들어온 그 블렌텍이라는 브랜드입니다. 블렌텍. 다음은 이제 허니자몽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80 정도를 계량하겠습니다. 조금 많이 들어갔네요. 똑같이 여기도 탄산수를 또 60 정도를 채우겠습니다. 점성이 따라주고 60을 들어갈 수도 있고 한 70을 정도 들어갈 수도 있고 1:1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은 제가 하여튼 60ml 기준점으로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부어주시고 그러면 얼음 또 250g을 계량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일로 했을 때와 똑같이 2번을 누르시면 스무디가 만들어집니다. 네, 이제 작동이 끝났습니다. 이제 잔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만들어진 액상을 이용해서 만든 스무디를 이제 잔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자부터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이 또 장식은 이렇게 뭐 유자지만 유자는 없으니까 돼요. 이런 걸로 또는 아이스크림 이런 걸로 위에다가 올려주셔도 이쁘게 장식이 이루어지겠죠. 다음은 자몽, 자몽 허니 자몽 액상으로 만든 스무디를 잔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만들 때 시럽을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자체가 액상 자체에 당분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담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어때요? 제가 레몬을 한번 띄워볼까요? 이렇게 뭐 여러분이 뭐또 자몽이 있다면 자몽을 띄우면 되고 오늘 그냥 지금 자몽보다 자몽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식한다는 거 이런 것만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바로 유자 그 다음에 자몽 허니 자몽 스무디를 액상으로 만든 스무디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네. 이제 액상을 이용해서 이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요런 어때요? 뭐 과일 보관하기도 힘들 때 이럴 때는 어때요? 액상 아무래도 좀 뭐 유통 기간이 기니까 그래서 액상으로 이렇게 만들면 좀 손쉽게 그 과일 맛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이렇게 액상 제품들이 너무 많이 넣더라는 거죠. 네. 좋은 제품들이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저 먹어도 진짜 과일 같은 그런 느낌을 완전히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뭐 시럽을 들어있으니까 물론 시럽 줄일 수는 없지만 더 첨가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냥 대부분 다 연구를 참 많이 해서 딱 맞게 이렇게 잘 만들어 놨더라는 거죠. 두 개 여기는 어때요? 그 유자 네. 이쪽은 허니 자몽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먹는 방법은 똑같겠죠? 네. 그다음에 빨대로 네. 참 이 유자는 제가 많이 썼죠. 유자 아메리카노 또 그죠? 뭐 유자 애플티 또 이렇게 유자 스무디 물론 뭐 유자차도 있겠지만 이렇게 유자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가정집에 유자차 하나씩은 있으시잖아요. 이거 여름에 활용하기 되게 좋겠어요. 네네네. 좀 구하기도 너무 쉽고 네. 네. 맛있는데요? 마트 가면 다 팔더라고 저게. 네. 그럼 여기 뭐 모과청도 있을 거고 그죠?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레몬청도 있을 거고 뭐 한라봉청 그럼 라임청 다 있다는 거죠. 청귤청 뭐 되게 그런 것도 많이 있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런 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니 향이 굉장히 강해요. 네네. 이게 또 이제 자몽이 또 자몽을 제가 직접 자몽으로 해도 되는데 해보니까 약간 좀 쌉쌀하다? 네. 그런 게 좀 자몽 진짜 과일을 샀을 때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청 제품을 쓰니까 그런 맛이 없고 참 조화가 잘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몽의 강한 맛이 좀 완화가 되니까 요는 이제 허니 자몽이니까 또 어떻게 그 허니 어떤 그 향도 나면서 네. 그죠 자몽의 향도 같이 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죠. 굉장히 달콤해서 아이들이 여름에 먹기 되게 좋겠어요. 집에서 만들기도 굉장히 간편하고 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정말 가정집에서는 꿀팁인 것 같아요.